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부터 복근 챌린지 시작할게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주시고 편하게 호흡을 한번 마셨다가 내쉬어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주세요. 15가지 동작을 각각 30초씩 두 가지 동작을 진행 후에 10초 휴식하는 패턴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상체를 올리고 한 다리씩 레이즈 동작을 취한 후에 다시 누워줍니다. 다시 상체 들고 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오고 다시 눕고, 이번에는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동작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때 목을 가누는 게 힘들 분들은 양손으로 머리를 받치거나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 동작이에요. 하복부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면 됩니다. 숨을 참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말아 올리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다리를 내렸을 때는 골반 위에 무릎이 너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게끔 90도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갈비뼈는 오히려 바닥으로 꽉 눌러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플랭크 토탭 동작이에요. 플랭크 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발씩 골반 아래쪽에 터치를 하고 다시 다리를 뒤로 보내는 동작이에요. 이때 골반 위로 엉덩이와 몸통, 팔과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한 다리씩 터치하면서 하복부와 엉덩이 힘을 줍니다. 가슴이 너무 말리지 않게끔 앞쪽으로 가슴을 뻗어내는 느낌도 넣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계속 가져가 줍니다. 다음 동작은 크로스바디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내 몸을 가로지르면서 X자로 겨드랑이, 팔꿈치를 향해 무릎을 당겨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너무 많이 트는 느낌보다 무릎을 반대쪽, 사선 방향의 어깨 쪽으로 가져오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고, 무릎을 가져오는 순간에 아래 배꼽, 아랫배에 힘을 꽉 주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거예요. 10초 휴식. 다음은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꼬리뼈를 아주 살짝 말아준 상태에서 J자 커브를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좌우로 몸통을 회전해주는 동작이에요. 이때 허리가 아픈 분들은 상체를 뒤로 너무 보내지 않고 팔조차도 몸을 많이 틀지 않게끔 가동 범위를 줄여주세요. 호흡은 회전을 할 때마다 뱉어줍니다. 내 가슴 앞에 큰 나무를 안은 상태에서 멀리 몸통을 회전시키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인 앤 아웃 동작이에요. 손바닥을 엉덩이 뒤에 대어놓고 다리를 멀리 몸에서부터 보냈다가 다시 가져옵니다. 보낼 때는 스트레치, 가져올 때는 수축. 멀리 보낼 때 아랫배나 허리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배꼽에는 힘을 주시고 가슴이 너무 말리지 않게 앞쪽으로 내민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가져오면서 후, 가져오면서 후, 한 번 더 후. 10초 휴식. 다음은 헌드레드 동작입니다. 헌드레드 자세를 취해주시고 100번의 호흡을 진행할 거예요. 마시고 5카운트, 내쉬고 5카운트. 다리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90도,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몸에서부터 멀어지는 바닥에서 더 가까이 다리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더 해볼게요. 마시고, 앤 내쉬고.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크런치 동작입니다. 상체를 들어올리는데 목에 힘이 아니라 턱을 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접어올리는 느낌으로 상복부의 힘을 느껴주세요. 올라올 때 호흡 뱉고 내려갈 때 천천히 돌아와주세요.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컨트롤. 꼬리뼈를 너무 말지 않게끔 엉덩이는 바닥에 내려둔 상태에서
상체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줍니다. 10초 휴식. 다시 다음 동작을 위해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플랭크 자세에서 같은 쪽 팔꿈치를 향해서 무릎을 당겨오는 동작이에요. 아랫배 긴장감 유지해주시고 아까 토탭스 동작보다는 조금 더 힘든 느낌이 날 거예요. 엉덩이가 무너지지 않게끔 아랫배와 엉덩이의 높이를 지켜주시고 손목이나 팔꿈치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뒤쪽 발볼에도 힘을 실어서 다리를 버텨줍니다. 다음은 플랭크예요. 팔꿈치를 대어주시고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버텨줍니다. 이때 등을 너무 둥글게 말지도 않고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계속해서 몸통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코어 근육을 꽉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내 몸통과 온 몸에 집중을 해주세요. 목도 길게, 다리도 길게.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시저 동작이에요. 두 다리를 들어준 상태에서 상체도 올라오고 한 다리씩 가능한 위치, 발목 또는 종아리 또는 허벅지도 괜찮아요. 한쪽 다리씩 가져오면서 외복사근, 내복사근 우리 몸의 11자 근육에 필요한 근육을 사용할 거예요. 이때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팔만 가볍게 다리를 당겨주는 정도로 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계속해서 평행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바이시클 크런치. 팔꿈치는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을 크로스로 교차해 줍니다. 이때 다리를 멀리 뻗는 거에도 집중을 해 주시고 무릎을 당겨올 때는 복부 힘을 이용해서 당겨오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조금 더 힘내볼게요. 허리는 절대 뜨지 않습니다. 10초 휴식. 다음은 더블레그 스트레치 동작이에요.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올리고 한 번에 몸에서부터 팔다리를 멀리 보냈다가 팔로 원을 그리면서 다시 다리를 안아줄 거예요. 호흡 패턴은 마시면서 팔다리를 멀리 보내고 내쉬면서 다시 시작 자세로 다시 마시고 홀드 내쉬면서 서클 마시고 업 내쉬면서 서클 하복부와 몸통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허리가 뜨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스트레이트 레그 펄스 동작입니다. 상체를 크런치로 올린 상태에서 짧게 10번의 펄스를 진행해 볼 거예요. 갈비뼈와 아랫배를 꽉 조인 상태에서 깊은 복부의 느낌을 느껴주세요. 잠시 누웠다가 다시 올라와서 짧게 펄스. 이때 최대한 배꼽 아래 하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의 컬만 집중해주세요. 10초 휴식. 마지막 동작은 업다운 플랭크 동작입니다. 혹시 이 동작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플랭크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팔꿈치와 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동시키고 플랭크 자세를 취해 줍니다. 이때 좌우로 엉덩이를 너무 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볼로도 바닥을 강하게 지탱해 주시면 상체로만 체중이 쏠리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임을 주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끝!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또 만나요. 안녕!